한자는 물 끓는 김기입니다. 근데 예전에는 그냥 김기라고 외웠습니다. 그래. 근데 지금은 이제 물 끓는 김기라고 의문에서는 그래 정했네요. 자, 요것은 이제 삼수변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요 글자가 기운기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후들 올수록 요거 산미를 넣어서 지금은 이제 요 산미가 있는 것이 이제 기운기로 정착되었다 합니다. 그래, 물 끓는 김기는 음식을 요리할 때 나는 그 김을 그래 이제 요 기라고 했다 합니다. 자, 그러면 요게 들어가는 글자가 뭘까요? 물 끓는 김기. 그래, 보통 기차에 들어가겠습니다. 기차. 그래, 기차에 들어가고, 또는 이제 그래 전기 그런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 같은 거 기선. 그래, 기선에도 들어가겠습니다. 기선. 그래, 배선자 해가지고 그래 기선에도 들어가고, 또는 이제 그게 뭐어 기적 소리, 기차 같은 데서 나는 그 기적 소리 할때 필이 적자 써가지고 기적에도 들어가겠습니다. 기적. 그리고 요거는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보이는 그 기적이 아니고, 그리고 기차 같은 거갈때 나는 그 소리 되겠습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기차나 기선 따위에서 소리를 내는 신호장치 또는 그 소리를 기적이라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기기관 할때그 정은, 그래, 국어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은 전기기관 할 때는 찌리정자, 그래 이제 찌리정자 해가지고, 그래 찌정 해가지고 기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. 그래, 전기기관차 할 때는 전기를 이기자 기운기자 쓰지 이 묶는 김기를 안 쓰고 있었습니다. 그래, 국어사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, 전기기관 할 때는 전기기관차를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묶는 김기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